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옥상 마당 하원의 꽃 중에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보라꽃, 핑크꽃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그 중에 꽃은 장미죠. 저희 집 이제 사계 장미인데 제가 요거를 베란다에서는 몇번 실패를 했어요. 요게 통풍과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병충해가 좀 심해요. 특히 흰가루병.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 집에 이렇게 흰가루병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이게 봄에 들여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예뻤죠. 그런데 이제 봄에 들여오고 나서 꽃이 한번 예쁘게 활짝 펴주고 나서는 흰가루병인지 무슨 이렇게 벌레가 막 갉아먹어가지고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요거를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옥상으로 올라온 이후에도 그 흰가루병과 병충해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한몇 달간. 그러다가 여름에는 꽃이 피긴 펴도 막한 송이? 두 송이 그렇게 피다 말고 하더니 이렇게 가을에 풍성하게 펴주고 있어요. 왜 요게 이제 사계장미가 주의할 점은 이제 통풍과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꽃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미는 예뻐서 그런지 좀 까다로워요.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거 이제 오렌지 장미고요. 요거는 빨간 레드 장미. 레드도 지금 몇 송이가 펴있네요. 요거, 요거, 하나, 둘, 셋, 레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핑크 장미, 요렇게 이제 몇 개가 한세개 정도 펴있고, 이렇게 이제 봉오리도 이렇게 펴있는데요. 암튼 저는 지금 가을에 요 장미는, 제가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성공을 한 이유는 뭐 다른 화초는 이렇게 물만 잘 주면 이렇게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요거는 그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흰가루병 특히 심해가지고요. 그 흰가루병이 생겼을 때는 살균제를 뿌려줘야 돼요. 저는 이제 살균제 다른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살균제를 요거를 써요. 균킬. 요거를 흰가루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균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균이나 이제 병충해 저는 이제 균키 이게 흰가루병에는 요거를 뿌려주시면 되고요. 균키를. 그리고 이게 좀 가끔 또 병충해도 있어요. 병충해도 있어갖고 이렇게 잎이 좀 갈변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잎이 갈변하는 거는 요거는 또 살충제를 한번 더 뿌려주면 좋아요. 살균제 뿌려주고 나서 갈변하고 마디좀 병충해와 입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뜯어내주세요. 이런 거 뜯어내주시고 지금은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봉우리도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장미 봉우리가 많이 생겼어요.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이건 노랑 옐로우 봉우리인데 이게 이제 오렌지 봉우리도 생기고 노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색깔이 노랑색 오렌지색, 빨간색, 정렬의 장미, 빨간색, 핑크색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가을에 펴주네요. 그 원인은 이제 분갈이 할때 상토를 칠 통풍을 위해서 마사 3 정도 분갈이 할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분갈이를 잘해도 요 아이는 또 흰가루병이 올 수가 있어요. 흰가루병이 왔을 때는 살균제를 없어질 때까지 계속 쳐주셔야 돼요. 한 3일에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쳐줘갖고 제가 이제 봄에 꽃이 한번 지고 나서 여름에 이렇게 한두 송이씩 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에 이렇게 이제 제가 가을 무렵에 또 9월달 초쯤에 여기다가 또 그걸 줬어요. 유기질 비료 아래다가. 그랬더니 이제 꽃이 이렇게 튼실하게 장미 모양으로 예쁘게 피어주네요. 지금 이제 핑크 장미도 이렇게 봉우리를 계속 맺고 있고, 여기도. 그리고 이것도 노란 장미도 이렇게 봉우리를 맺고 있고,
이게 노란 장미는 많진 않아요. 또 오렌지 장미도 이렇게 이제 계속 네 주황색 네, 여기도 봉우리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성공한 이유는 요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흰가루병이 생겼을 때는 살균제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노란색으로 갈변하고 병충해가 생긴 듯할 때는 저 살균제뿐이 아니라 살충제도 해주셔야 돼요. 살충제는 저는 어떤 거 쓰냐면 녹각지를 쓰고 있어요. 살균제 뿌려준 후에 요거 이제 녹각지 한 3일 후에 녹각지를 이렇게 또 뿌려주시면 이게 지금은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건데요. 뿌려주시면 살균 살충이 다 되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펴줘요.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여기 가지치기를 많이 안 해줬는데 가지치기를 가끔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잎이 풍성해서 통풍이 안 되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깍지벌레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찍고 나서 이제 또 한번 요 아이들을 가지치기를 좀 해줘가지고 가지치기 해서 또 요거는 또 삽목도 해도 돼요. 삽목도 해도 이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사계 장미 제가 베란다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옥상에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흰가루병과 병충해 예방 잘 해주시고 통풍 같은 거 여기는 이제 통풍은 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가끔 가지치기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거 이제 특히 이렇게 노란색 잎이 생겼을 때는요 가지치기 싹 그냥 해줘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좀 이제 유기질 비료도 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예쁘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사계절 내내 제가 봄에 데려왔는데 지금 여름에도 조금 꽃을 피워주고 지금 가을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줬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계장미 키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려요. 네, 아주 예쁘죠? 가지치기도 해주고 정리를 싹 해준 상태예요. 살균 살충제 싹 뿌려주고 이제 다시 또 봉우리 준 곳에서 꽃이 풍성하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사계장미 키우기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